네, 저는 서울 종로구 옥인동의 한 동네 앞에 와 있는데요. 여러분들, 이 동네에서 유독 되게 호화찬란한 저 3층 신축 건물, 눈에 띄실 건물에서 3층 건물이 다름 아닌 이번에 그 논란의 대상,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, 바로 그 김형동, 그 위장우파, 극좌파, 바로 그 김형동 국회의원의 바로 그 집입니다. 김형동 국회의원의 바로 그 집이다 라는 점 여러분들 아시고, 근데 문제는 이 집이 굉장히, 직접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,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허가를 받은 게 아닌가. 사실 여기가 원래는 도로가 없는 맹지입니다. 도로가 없는 맹지인데 갑자기 이 땅을 구입하고 딱 10개월 만에 갑자기 없던 도로가 생겨버렸습니다. 도로가 그동안 없었는데 도로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호화판 건물이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. 대한민국 현행법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는 건물이 건설될 수 없습니다. 네, 건물이 건설될 수 없는데, 자, 일단 제가 여기 오는 과정도 되게 힘들었는데, 여기가 굉장히 길이 좁아요. 차 한 대만 겨우 다닐 수 있는 동네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도로가 폭이 되게 좁습니다. 한번 어느 정도 되지 한번 볼까요? 지금 보시면 2m가 안 됩니다. 지금 보면 198cm 정도 되는 굉장히 2m가 안 되는 굉장히 좁은 폭의 도로인데, 현행법상 도로의 기준은 무조건 2m가 넘어야 되는데, 뭐 2cm 정도 차이니까 일단 봐주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보시면 길이 굉장히 좁아요.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. 여기도. 근데 지금 김형동의 집으로 가는 길이 지금 차가 갈 수 없는 길입니다. 김형동의 집에 차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. 지금 여기 가는 길이, 이게 차로가 아니죠. 차로가 아닙니다. 여기 같은 경우도 도로가 아닙니다. 도로가 아니에요. 지금 보시면 135cm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명백히 도로가 아닙니다. 차가 못 들어오는 곳이에요.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여기에 건물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. 자, 이걸 지금 당연히 자동차가 계단을 올라갈 수 없죠. 자동차 계단 올라갈 수 없습니다. 김형동의 집을 가기가 이렇게 힘듭니다. 자,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김형동의 집이 나오는 바로 그 문제의 길입니다. 들어오지 마세요. 네? 들어오지 마세요. 거기까지. 누구신데요? 경찰 부릅니다. 아, 경찰 부르세요. 누구신데요? 왜 찍는데? 아, 누구세요? 왜 찍어? 아, 누구시냐고요? 형님, 전화 제 일일 좀 제조. 아, 누구신데요? 여기 소장입니다. 저는 저 김형동 집 찍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지나오면 칭칭하라고. 치우세요. 그 사람이 못 지나가는 길인가요? 사람이요? 아니, 그러니까 여기 김형동 집을 갈 건데. 김형동이 어딘데요? 김형동 국회의원 몰라요? 모르는데. 김형동 국회의원 집입니다, 그러니까. 손가락질 하지 말고요. 김형동 집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. 저 선생님들 가르치는 거예요? 김형동 집을 가르치고 있잖아요. 그러세요. 이 김형동 집을 가는 이 길이 지금 허가난 길이 아니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. 내 찍지 마라 그랬잖아요. 아니, 지금 길을 찍잖아요, 길을. 이 양반 억지한 거 아니냐? 아니, 우리가 길을 찍으면 안 됩니까?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도로로 허가가 갑자기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지금 이 건물이 허가가 났습니다. 이 건물이 허가가 났어요.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, 지금 여기 사실 원래 도로명 주소도 원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. 자, 여기서 보면 180cm입니다. 180cm예요. 자,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 차량이 당연히 지나갈 수 없는 길이다.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38cm입니다. 138cm. 네? 1m 38cm입니다. 아, 지금 도로 기준인 2m에 한참 못 미칩니다. 지금 왜 들어가냐라고 지금 시비를 거는 분이 있었죠. 말 그대로 여기는
도로가 아니라는 증명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은 그 현장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. 여기가 말 그대로 맹지라고 해서 도로가 없는 길은 맹지입니다.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. 지금도 보시면 어떤 분이 저희를 지금 자꾸 여기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, 그러면 김영동 씨는 여기를 날아서 오나요? 이 도로를 거치지 않고 지금 도로라고 허가난 이곳이 허가가 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여기를 지나가지 말라고 저렇게 저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. 협박하고 있는데, 그러면 김영동은 여길 날아서 오는 건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장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. 지금 어디에도 도로명 주소 같은 건 지금 써있지 않습니다. 도로명 주소가 안 써있죠. 자, 이쪽도 한번 볼까요? 여기도 보면 도로명 주소가 써있지 않습니다. 이거는 지금 도로가 없는 곳에는 원래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. 지금 그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 여기도 지금 초인종이 없네요. 지금 사람 사는 집인데 초인종이 없네요. 굉장히 좀 미스테리어스합니다, 여기. 사람 사는 집이, 저기서 그러면 차라리 노크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초인종인가? 아닌데. 계세요? 계세요? 지금 일단 이게 사람 사는 집인데 지금 초인종도 없고 굉장히 이상합니다. 계세요? 지금 보면 일단 지금 이게 요거 도로가 허가나면서 이 도로가 갑자기 없던 도로가 생기면서 지금 이 건물 두 개도 갑자기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요 앞에도 지금 건물이 생기려고 하는 거겠죠? 바로 이 건물. 이 건물이 만들어지기 위해 이 지금 억지로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어디 도로입니까? 이게 도로입니까 이게? 여러분 이게 도로예요? 이게 도로입니까? 지금 이 도로가 지금 왜 허가가 났는지, 이 도로가 허가가 나면서 결국 이 건물이 지어질 수 있게 됐다. 결국 이 건물도 마찬가지인 거죠. 여러분들 이 현실을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. 궁금한 게, 네. 이 도로는 우리가 걸으면 안 되나요? 현장 절여놨잖아요. 현장 지나갈 때 소장님들한테 이게 지나가도 되냐고 물어봐야 됩니다. 아, 여기 지나갈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? 허가가 아니고 그나마 떨어질까봐 위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아, 잠깐, 저 궁금한 게, 네. 여기는 그러면 그 안전장치가 지금 안 돼 있는 건가요? 아니, 다 돼 있죠. 안전장치가 돼 있는데? 돼 있는데 일반인들 하이브 안 쓰고 들어오면은. 아, 그럼 이 집 가려면 하이브 쓰고 들어가야 돼요? 아, 아니요. 저 잠깐, 저 구간만. 저 구간만 한번 하이바 빌려주십니까? 예, 빌려달라면 빌려주죠. 아니, 그럼 내가, 아, 요거 재밌네. 여기 김영동 씨, 현지 국회의원 김영동의 집인데, 이 집을 지나갈 때마다 하이바 빌려줬나요? 사람 안 지나갔어요. 아, 사람이 여기를 안 지나가요? 안 보이던데요. 그때까지 제가 있을 때는 안 보이던데요. 제가 어제도 이 가족을 봤는데요. 가족을 만났는데. 저는 어제 여수에서 왔어요, 밤에. 아, 여수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? 여기서도 일하고요. 그러니까 여수가 집이세요? 고흥입니다. 전남 고흥. 예. 네, 그러시구나. 김영동 국회의원 집 가려면 하이발 써야 되는구나. 아니, 여기 사이만. 아,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려면. 이분입니다, 두 분. 네. 그리고 여기에 지금 찍어놓은 거. 가로세로 연구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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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. 저희가 잠깐. 아, 잠깐만, 먼저 이야기하세요. 이 안에 있는. 떨어져서 얘기하세요, 일단. 저 안에 있는 거 집어달라고. 아, 네. 그럴 권한 없습니다. 저희한테 협박했어요. 내가 뭘, 저를 찍었는데. 어차피 동영상에 다 나왔습니다. 본인이 협박하는 거. 중학생 아들이 학원 간다고 하고 이렇게 가방 메고 나가더라고. 그러니까 이제 밤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 아내랑 아들이 여기 사는구나.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. 국회의원 안 살고. 국회의원이 자기가 그 신고하기는 자기는 일산에 산다고 그랬어요. 일산에. 말을 들었어요. 이게 여기 동네 사람이 국회의원이 지낸다고 말만 들었지 좀 본 적은 없었어요. 네. 근데 밤에 불도 켜 있고 그렇다는 거죠? 그 저기 저 옥상에 항상 불 켜 있어요. 옥상에. 옥상에 켜 있고
저쪽이 들어가는 데 계시고. 건물이 들어서면 안 돼요. 여기가 길이 없거든요. 근데 갑자기 네. 이 건물 땅 사고서 갑자기 토지 허가가 났어요. 아까 그러니까 그 도로 허가가. 네. 저희가 가보니까 차가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에요. 네. 차가 아시죠?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좁잖아요. 네, 엄청 좁아요. 네. 엄청 좁아가지고 저희가 이게 어떻게 사람 지나가는 길이냐. 사실 저 건물도 지어지면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도로가 진짜 맞아. 한 130cm? 1m 30밖에 안 돼. 원래 도로법상 원래 2m가 돼야 차가 지나가거든요. 예, 네, 맞아. 차가 못 지나가요? 못 들어가요. 여기도 이로 다 다녀. 저기로도 못 다니고. 이 길도 사실 이거 차 두 대 못 가요. 딱 한 대만 겨우 다녀요. 그렇잖아요. 맞아요. 예. 네. 이것도 여기도 길이 없어서. 아니, 지금 이 동네에 이렇게 3층짜리 어망창한 현직 국회의원 집이 갑자기 생긴 것도 웃기잖아요. 나도 그 골목이 두 번도 어떻게 집들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네. 조금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요. 이 아주 그 집이 학구방 집이었어요. 갑자기 뭐 학구방이 아니고 뭐라 그래. 굉장히 조그만 집. 예, 조그만 뭐 저기 환자집이지 그러니까 아. 그걸 다 걷어내서 집을 지은 거예요. 아. 예. 그러니까 제 말 그대로 약간 그 정말 뭐 환자집 같이. 당연히 차도 갈 수 없는 그런 약간 달동네 예, 같은 예, 느낌의 예. 그런 거였는데 다 치워내고 집을 짓더라고. 아. 근데 나는 그래서 차 이쁘게 지니까 좋긴 좋은데 길이 없더라고 보니까 일로도 가고 그죠? 아. 길이 없잖아요 여기. 맞아요. 그러니까 그쪽에 차가 못 들어가니까 여기로 네. 와서 여기다 올려 붙이더라고. 아. 내가 보니까는요. 네네네. 지금 선생님 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길가에 있으니까 이건 되게 정당한 집인데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차 도로가 없으니까 저건 사실 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. 아, 길이 좋아야지 사람이. 맞아요. 예, 나쁜 사람이 와서 지금 무슨 난리가 났는가 걱정이스러워서 아니, 물어본 거예요. 네네네네. 감사합니다. 아, 예. 네네네. 네,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도 안 되는 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 집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건축 현실 여러분들은 좀 확실하게 보고 계십니다. 아무튼 저희 가로세로연구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점을 끝까지 파고 나가겠습니다.